나는 무엇인가? 원자의 집합이고 우리는 무엇인가? 생명의 한 부분. 그러니까 너는 사실 이 수많은 우주에 있는 별들 가운데 하나에 있는 작은 행성에 사는 그런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걸 얘기해줘요. 못함에도 오히려 불구하고. 저희는 수학이 기적이에요. 왜 이 거대한 우주가, 이 복잡한 우주가 몇 개 안 되는 수식으로 잘 기술될까? 아무리 주위를 봐도 세상은 평평해요. 인간의 상식은 원래 이 우주를 이해하는 데 적합하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자연과학의 어떤 우주의 법칙적 문제보다는 인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더 중요해요. 그러자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미래를 다 아는 사람이 현재를 산다는 것은 왜 사람들이 물리 공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우주의 신비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떨림과 울림의 작가 김상욱입니다. 인간은 울림이다. 우리는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떨림에 울림으로 반응한다. 세상을 떠난 친구의 사진은 마음을 울리고 영화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는 심장을 울리고 멋진 상대의 머릿속에 사이렌을 울린다. 우리는 다른 이의 떨림에 울림으로 답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나의 울림이 또 다른 떨림이 되어 새로운 울림으로 보답받기를 바란다. 이 책은 물리학이 인간적으로 보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 인문학의 느낌으로 물리를 이야기해보려고 했다. 내가 물리학을 공부하며 느꼈던 설렘이 다른 이들에게 떨림으로 전해지길 바란다. 울림은 독자의 몫이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읽기의 김태훈입니다. 지금 서문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첫 문장, 인간은 울림이다. 참 인상적인 이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에 의해서 이 아름다운 봄을 우울하게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가끔씩 그 떨림과 울림을 전해주는 것은 여전한 사람들의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 뭐 이런 아주 작지만 따뜻한 뉴스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할 제목 바로 울림과 떨림, 참 마음에 와닿는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김상욱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김상욱입니다. 네. 자, 떨림과 울림,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그 책을 소개하는 제일 첫 문장이 물리학자 김상욱이 바라본 우주와 세계 그리고 우리, 이 문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초 출발의 그 질문 이런 겁니다. 물리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물리학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물리잖아요. 사물의 이치.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들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려는 학문이죠. 그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 철학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에 대한 질문은 인류의 역사부터 시작됐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뭐 철학자 가장 오래된 남아 있는 문장, 철학자 서양 철학자 탈레스의 문장인데, 세상 만물은 물로 되어 있다. 네. 이게 첫 번째 문장. 유물론자들이 막 그 유물론 시작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게 첫 번째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가장 궁금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질문에 대한 우리 시대의 답이고 또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근대 이후의 답이죠. 그 답이 현재 우리의 문명을 만든 거니까. 그래서 물리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이해를 가능한 단순한 방식으로, 이건 이제 물리학자들의 믿음인데, 네. 세상을 이해한다는 게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것이 이제 철학적인 어떤 그 이유일 거예요. 그 플라톤부터 이어지는 뭔가 그 안에 눈에 보이진 않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이데아 같은 어떤, 네. 법칙 같은 게 질서 같은 것도 있을 거라는 굳은 믿음 하에 세상을 이해하려는 방식이랄까요? 그게 근대 과학의 산물인데 동양은 또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저는 동양 철학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세상의 모든, 그래서 이러다 보니 때로는 인간을 연구하기도 하는데 인간도 물질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측면으로 보냐에 따라서 인간이 세상이 될 수도 있고 경제학을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물리학의 시작은 그 아주 물질이라는 정말 이렇게 만져지는 것들만 연구하다가 지금의 물리학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터치하다 보니 좀 지나친 오지랖 그럴 때도 있고. 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활동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학문적 특성이 아닐까.
모든 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죠. 사실은 이 떨림과 울림이라는 이 책의 제목, 사실은 이 제목만 봤을 때 이 책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좀 궁금한 단번에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첫 문장부터 읽어 나가면서 결국 사물의 모든 것들은 그 진동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관계의 맺음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제 다가와서 어떤 영향으로서 이제 울림을 그 준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마주하게 되면 조금 이제 명쾌하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리의 세계를 다 이해한 건 아닙니다만 물리학에 대해서 조금은 어느 정도 그 하나의 선을 잡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물리학이라는 그 학문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물리학이라는 것은 결국 수학이며 이것은 말하자면 이제 인간을 배제한 상태에서 인간의 어떤 주관이 들어가지 않은 객관적인 어떤 세계를 이제 이해하기 위한 것들이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책의 첫 부분이 이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진동이라는 단어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진동은 기계적 결국 이제 인간의 어떤 정서가 투영되지 않은 것의 어떤 세계적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을 울림이라는 인간적인 질서로서 이제 그 바꿔내는 것 그것이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리학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 이렇게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멋진 아주 멋진 표현이신 것 같아요. 지금 저 해주신 표현이 네. 주옥 같은 표현들인데 물론 그 서론에도 프롤로그에도 쓰여 있지만 그 물리학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건조하고 인간이라고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메마른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리를 싫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라면 알아야 할 텐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인간적인 일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인간의 경험과 상식이 닿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인간적인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제 그렇게 되게 의도를 가지고 이제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네. 물리학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다니 왜냐하면 비유를 자꾸 할수록 이해는 수월해지지만 본질에서 조금 바뀔 수 있다. 많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자칫 뭐 사이비 과학이나 아니면 잘못된 오해 과학에 대한 그런 걸로 갈까봐 주변의 물리학자들 가운데선 좀 이제 경고하시는 분도 이건 너무 간 거 아니냐 이런 분도 계셔요. 사실 이 책은 학문서로서 어떤 뭐 논문으로서 던져진 책이 아니니까요. 논문이었으면 아무도 안 받겠죠. 그래서 사실 그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뭐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제가 이번에 한 어떤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또 끊임없이 많은 분들이 이걸 다시 또 시도를 해보겠죠. 이거 이 균형은 중요하니까. 저는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물리학자들과 좀 반대편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말하자면 객관적인 어떤 물리의 세계를 이렇게 자꾸 인문학적인 것들을 좀 불분명한 것들을 끌어들여서 예를 들음으로써 본질이 자꾸 훼손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인문학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물리보다는 인문학에 좀 가까운 사람 입장에서 책을 본다라면 그동안 우리 삶 속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혹은 말하자면 잘못 이해되고 있던 것들을 물리학을 빌려와서 비로소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서 이 책을 봤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그 본다는 것에 대한 빛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 눈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왜곡되어 있고 빛의 굴절에 의해서 심지어 크기마저 커져 있는 것을 우린 그렇게 인식하는데 실제의 객관적인 그 실체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성질을 이해할 때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실제 그 물체가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결국은 사물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 물리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이 존재하는 모든 이 물질들은 물리학자들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대단히 수학적인 인간이 그 익숙하지 않은 대단히 수학적이고 복잡한 그런 공식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다 움직이고 네.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거를 그 상태로는 볼 수 없고 인간의 눈으로 보죠. 인간이 가진 오감의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인 방식으로 뇌에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인간은 이런 모든 분석을 이제 언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리를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 이제 그게 물리고 그것을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 인간의 언어죠. 그중에 주로 동사예요. 주로 네. 동사들. 그것이 실제에서는 무엇인지를 연결시켜줘야 돼요. 보다,
말하다, 생각하다, 듣다, 뭐 느끼다 이런, 맛보다 뭐 이런 이 단어들이 우리한테는 되게 명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어느 것도 명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 언어의 자의성을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임의로 만들어서 그냥 정의해 놓은 단어들인데 이 단어는 물론 이 실제의 우주와 연결은 돼 있죠. 인간이 그걸 보고 경험으로 만든 거니까. 하지만 이 두 개의 연결고리는 되게 약해서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본다는 것은 사실 빛이 물체에 맞아서 반사하여 내 눈의 망막에 들어와서 상이 맺히고 그 상이 그 시세포에 있는 어떤 특정 분자를 자극해서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고 전기신호가 만들어져서 뇌로 가서 이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좀 가혹하게 얘기하면 이런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인간은 본다 그럴 때 그 단어가 사실 명징하게 정의가 잘 안 돼 있거나 보는 것이 보는 건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이제 본다는 과정을 정확히 안 다음에야 네. 비로소 내가 본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빛은 직진을 하거든요. 네. 빛은 직진하죠. 직진하죠. 실험을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빛이 직진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렌즈를 갖다 놓으면 빛이 꺾여요. 꺾이죠. 예, 볼록렌즈 뭐 웅렌즈 있나 꺾였지만 사람은 몰라요. 빛이 이렇게 꺾 이렇게 오다가 꺾였거든요. 이렇게 안쪽으로 꺾여요.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꺾인 걸 모르고 계속 이렇게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커 보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지각하고 감각하는 것이 세상에 모두의 적용되는 옳은 있는 그대로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과정을 조금만 들여다 보면 사람을 속이는 건 쉽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하다못해 하나의 뉴스, 최근에 가짜뉴스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만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그 현상들을 쳐다볼 때도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언어의 굴절일 수도 있고 또는 시각의 굴절일 수도 있어서 우리가 저 바깥에 있는 실체를 전혀 모른 채 그냥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쪽으로만 그냥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결국은 물리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그 힌트가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어린아이들은 네. 세상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처음에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유아론이죠. 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이 누군지 모르지만 큰 이 사람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뭐 이 세상 모든 게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만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한때 인간이 그랬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인간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 많은 별 가운데 하나고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고 이런 식의 그 사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진실을 알아가는 거죠. 거기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이로 태어난 다음에 아기가 어른이 돼가는 과정 그때 알게 되는 새로운 사실들 그 역할을 인간의 문명에서 한 게 과학이에요. 물리학이 우리한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고 물리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는 무엇인가를 얘기해 줘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 원자의 집합이고 우리는 무엇인가 생명의 한 부분인데 지구상에는 지구와 인간과 같은 생명이 많이 있고 다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그러니까 너는 사실 이 수많은 우주에 있는 별들 가운데 하나에 있는 작은 행성에 사는 그동안 38억 년간 진화해온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걸 얘기해 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리가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요. 아이가 처음에 이 사실을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인간들도 많이 불편해서 초기에는 막 죽였잖아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불편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수학자들도 많이 죽였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밝혀졌을 때 그 아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랬었으니까. 그건 조금 사이비 잘못 이해하고 그런 건데 네.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학적 사실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의미 가지고 인간을 죽이는 일이 최근에 바이러스 문제가 있지만 그 중세 시대 때 패스트 때 그걸 신의 분노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유태인들을 마구 죽였거든요. 그렇죠. 당시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이 유태인이니까 유태인을 아마 신이 미워해서 이런 병균이 창궐한 걸 거다. 그걸로 이제 상이 속이 양이 안 차니까 이제 창녀들 그러니까 당시 중세에서 가장 미워하던 사람들이 핍박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수히 연고가 없는 혼자 사는 여성들을 다 마녀사냥하게 되고 예,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그 잘 모르는 일이 벌어지거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때 인간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 보면 그런 속성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태에 대한 본질에 접근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희생양을 하나 아주 손쉽게 골라낸 뒤에 그것을 공격함으로써 말하자면 그 울분을 이제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원래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적은 바이러스예요. 다른 인간이 아니라고요. 네. 우리와 우리 호모사피엔스 전체가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거지 호모사피엔스의 일부를 찍어가지고 이거 나쁜 놈이야 뭐 이런 이건 되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누가 적이고 악원인지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바이러스가 적이라고요. 그 패스트 때도 적이 세균인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세균이 이라는 걸 알게 된 게 19세기 말에 가서야 현미경으로 본 다음에야 알게 되는 거지 바이러스는 20세기 들어와서 전자현미경으로 봐서야 아는 거지 그렇죠. 그전까지는 우리 적이 누군지 모르고 싸웠어요. 이제는 적이 누군지 아는데 왜 우리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가 서로 공조해서 호모사피엔스 전체가 단결해서 이 적과 싸워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과학이 얘기해 주죠.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명징하게 얘기해 주고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다 알거든요. 손 씻고 다 얘기해 줘요. 왜 그래야 되는지도 알아요 지금은. 그런데도 네, 그렇죠. 그것으로서 해결되지 않은 불안들을 자꾸 엉뚱한 미신적 요소에다가 이제 전가시켜서 공격하려고 하고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것이 인간의 특성이고 그걸 우리가 뭐 싫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이 책 떨림과 울림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그 도입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말하자면 아주 건조한 아주 단 그 명징한 그 물리의 세계를 통해서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그 안에서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뭘 쳐다봐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오히려 해법으로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는 내내 물리학 책이라기보다는 현재 어떤 대한민국 상황과 국제정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야기를 그 읽어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물리학의 세계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해주실 수 있다면 정말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의 생성과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빅뱅 이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해결되지 않는 게 시간과 공간의 연관성입니다. 사실은 시간은 시간대로 공간은 공간대로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어떤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시간이 뭐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이 느리게 시작하고 뭐 공간은 뭐 휘고 뭐 이런 어떤 이론들을 사실 일반인이 이야기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과학자도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어려운 분야군요. 근데 왜 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뭔가가 이제 질문이 던져지니까 사실은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입니다만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멍청한 기분이 들어서 아니 물리학자들은 어느 시점부터는 이해를 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 우주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다가 원자나 분자를 다루는 양자역학이라든가 시공간에 대한 문제, 우주의 시작, 빅뱅 이런 것들을 도대체 이해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런 질문을 이미 많이 던졌었어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 제 책에도 나오지만 그 양자역학이 만들어졌을 때 거부하거든요.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자 양자역학을 만들었던 보호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답을 하죠. 그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게 뭔지를 같이 싸우는 거죠. 이제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가 이해했다고 믿는 지식이 있고 새로운 지식이 있을 때 이 기존의 이해 지식이 새로운 지식과 논리적으로 정합적으로 연결된 것을 이해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보호가 그렇다면 인간은 영원히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에 나와 있는 이론으로는 네, 그렇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분야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도 왜 인간의 이해가 중요하냐는 그때 이제 물리학자들이 깨닫게 되죠. 이 체계 자체가 완결되게 움직이고 있다면 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인간이 이해 못하는 건 인간의 잘못이 아닐까 인간의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논리가 이제 그런 논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우리가 그 예를 몇 개 봤죠. 물리학자들은 100년 전에 봤지만 일반인들은 아마 최근에 본 것 같아요. 그 예를 알파고가 이세돌을 무수히 이겼지만 프로 기사들이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알파고가 두는 수를 왜 두는지 이해 못해요. 못하죠. 인간은 이해 못하는데 이겨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가서 야 너 내가 이해 못하는 수를 뒀으니까 이 바둑은 이거 그냥 취소야. 이거 무효야. 그러니까 4선까지 이해했는데 5선의 포석이 떨어졌을 때는 도대체 뭐지? 라고 인간이 기사들이다. 이해 못하는 수를 둬서 이겼잖아요. 이게 맞는 수인 거예요. 왜 인간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인간이 모르겠어요. 먼 훗날 알파고가 두는 알파고보다 지금 더 좋은 컴퓨터들이 더 많이 나왔는데 그들이 두는 수를 다 이해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이해 못할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바둑 TV에서 벌어지는 풍경이 그런 겁니다. 알파고는 말하자면 인공지능은 여기다 착점을 하라는데요. 그럼 이제
아나운서가 왜요? 라고 물으면 그건 모르죠 라고 해설하는 사람이 그건 뭐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확률적으로는 얘기가 높다라는데요. 가죽은 근데 겨우 19개 안에서 흑백 놓는 문제인데 인간이 다루는 대상은 우주 전체거든요. 그렇죠. 우주 전체를 지금 일반화하는 어떤 식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을 잘 기술하는 수학이 있다는 게 기적이죠. 우리가 이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희는 수학이 기적이에요. 왜 이 거대한 우주가 이 복잡한 우주가 몇 개 안 되는 수식으로 잘 기술될까? 그 수식이 잘 모든 걸 설명한다면 그리고 인간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인간을 거기 맞춰야 돼요. 인간의 문제인 거지 그거는 수식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니까 아닙니까? 어떻게든 이해를 한 척하든가 아니면 인간이 이해하도록 뇌를 바꾸든가 그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공간 문제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 안 되죠. 근데 왜 인간이 이걸 경험으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죠? 아무리 하늘을 봐도 태양이 돌아요. 아무리 주위를 봐도 세상은 평평해요. 인간의 상식은 원래 이 우주를 이해하는 데 적합하지 않아요. 인간은 오로지 그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의 하나로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그동안 진화해왔고 이 뇌는 그런 걸 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어요. 실제 인간이 가장 잘하는 일은 사회성. 인간은 다른 종과 달리 사회적인 동물이거든요. 지금 제가 나가서 뭐 물리적으로 뭔가를 뭐 잘못한다고 큰일이 생기지 않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하나 일으키면 바로 매장돼요. 이민간 제가 바로 옷을 벗거나 네. 바로 여기서 최근에는 이민가도 한인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욕을 몇 개 하거나 그러면 바로 끝장나잖아요. 인간에게는 자연과학의 어떤 우주의 법칙적 문제보다는 인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더 중요해요. 그걸 잘하도록 만들어진 두뇌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난 300년 전부터 갑자기 우주를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이해가 안 되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이 어렵고요. 사실 과학을 갑자기 잘하게 되는 애들은 좀 이상한 애들이죠. 태어날 때 뭔가 이제 좀 이상하게 태어난 애들이라서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대 과학 탄생 이전에 태어났으면 생존이 어려웠을 사람들인데 운이 좋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수학적인 그 능력이 있는 거죠. 원래 인간에게 진화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능력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무엇이 진실인지를 아는 건 중요하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지구가 도는 것 같지 않더라도 지구가 안다는 걸 아는 거는 중요하겠죠. 그것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갈릴레오가 이제 그 지구 천동 이제 주동설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이제 얘도 여기서 이제 들어주셨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작용량이 최소라고 하는 어떤 경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이 쉽지가 않아서 저도 건너뛰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어떤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거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거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걸 수식으로 계산을 해보니 사실은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아야 이제 숫자상으로는 맞게 되고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망원경이 나오면서 그 맞아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느끼고 있는 것과 관측으로 나오는 계산은 다르다. 결국 설명에 있어서 그것이 더 말하자면 단순하게 아주 적은 예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지 우리의 그 어떤 경험이 더 옳은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마치 그 어컴의 면도날처럼 어떤 하나의 현상을 설명할 때 개념이 적어질수록 그것이 정답일 확률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접하게 되면서 아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 우리의 느낌이라는 게 사실은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작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건 일단은 경제적이라는 거죠. 근데 경제적이지 않게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일단 이 간단한 규칙 가지고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한 새로운 현상이 나왔을 때 이걸로 적용해서 설명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간단한 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달을 봤더니 달 주위에 위성이 있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데 왜 달 주위의 위성은 우리 주위로 안 돌고 달 주위를 돌까? 네. 상대성이 생기네요. 저것도 말하자면 3인칭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우리만 1인칭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네. 달 주변에도 뭐가 또 있네. 또 있죠. 뿐만 아니라 태양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니까 다른 별에도 그 별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있거든요. 더 많죠. 걔네들은 왜 우리 주위를 안 돌아. 이제는 아까 몇 개 안 되는 단순한 뉴턴 법칙도로 다 설명 가능하죠. 모든 행성들이 다 중력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당기고 있고 다음에 다른 지구 주위를 도는 것뿐이고 다음에 그 목성 주위의 위성은 목성의 중력으로 도는 거고 또 목성과 지구는 태양 중력으로 도는 거죠. 더 큰 놈들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자연스러운 설명 방식이죠. 처음에는 단순한 거였지만 이제는 이걸 가지고 당시에는 보지 못했던
더 많은 행성들과 다른 천체를 봐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이제는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단순하지만 그것이 일반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칙이 되는 거고요. 단순화만 되면은 그냥 어떤 가설 수준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가설들이 있죠. 하지만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 드렸었으니까 이 이야기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반가웠던 지점이 하나가 이제 테드 창의 그 내 인생의 이야기 이제 영화가 됐죠. 컨택트, 원전의 어라이벌이라고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설명하셨던 어떤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제 인용을 하셨어요. 최초의 책을 긋기도 전에 문장 전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될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듯. 너무 재밌었어요. 이 사실 이 작가가 물리학 베이스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드 이제 SF 소설을 쓰시는 분인데 그 물리학과에 가야지만 배우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FMA를 배우는데 고등학교에서 그 물리학에서 세상을 기술하는 방식은 미분방 정식이라고 해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모든 물체들의 위치와 속도의 정보가 그 다음 순간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게 일종의 그 알고리즘이에요. 네. 그 FMA가 갖고 있는 미분방정식의 뜻이. 그래서 기계처럼 쫙 어떤 현재 우리 우주의 상태가 있고 이것이 그 다음 순간으로 철컥 마치 컴퓨터가 나아간다. 하나씩 계산해서 나아가듯이 알고리즘으로 돼 있다는 것이 우리가 물리가 세상을 기술하는 방식인데 이제 물리학과에 가시면 이것 말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해밀튼 방법이라고 하는데 네. 해밀튼 방법은 그 시작점과 끝점을 준 다음에 이 두 점을 이동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것들을 다 생각해봐라 이렇게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기분 나쁘면 하트 모양 하트 한번 그리고 갈 수도 있겠죠. 올라가다 다시 내려갈 수도 네, 뭐 있고 수많은 무한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자, 이 모든 경로에 대해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액션 이제 작용이라고 부르는 어떤 특별한 수학적 양이 있어요. 그 계산할 수 있어요. 그 값들을 다 계산하면은 이제 경로에 하나씩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실제로 얘가 움직이게 될 경로는 그 숫자가 가장 작을 때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답이 나오고 이 답은 뉴턴이 푼 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자연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지 어떤 수학적인 흥미로 개발된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은 수학적으로는 똑같아요. 하지만 인간의 이해 방식으로는 달라요. 하나는 미래를 모른 채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서 미래로 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현재만 존재해요. 우리의 사고 방식이 그렇죠. 미래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과거도 존재하지 않아요. 기억만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두 번째 사고 방식은 시작점과 끝점을 줘야 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시공간을 과거로부터 미래까지를 다 보는 듯한 그런 그렇죠.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외계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우주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원형이잖아요. 언어 자체에 시제가 들어있지 않고 예, 예. 이어져서 예. 돌고 있잖아요. 예. 나중에 이 주인공이 깨닫게 되죠. 외계인은 언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하고 이 우주를 보는 시공간 자체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 법칙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미래를 다 아는 사람이 현재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사는 건데 뉴턴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외계인이 그에 대한 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비트겐슈타인의 오리 토끼 그림처럼 네. 계속 오리로 보고 있다가 토끼를 보는 순간 확 변환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은 계속 오리를 보다가 토끼를 보게 된 거죠. 그러자 이제 과거와 미래가 다 보여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것이 이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식은 최소로 작용을 만들기 위해서 우주가 작동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인간에게 더 부합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목적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주는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 작동한다 이렇게 말해도 좋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방식과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기계식으로 움직여 이것과 수학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거죠. 심오하네요. 굉장히 심오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에 신이 있고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봤자 수학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랑 동일한 거야. 라고 물리가 얘기를 해줘요. 나 왜 사람들이 물리 공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우주의 신비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그 작가님의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건 물리학 책으로 읽기 시작했지만 물리학 책이라기보다는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 책의 느낌이 더 강하다고 봤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저런 방식으로서 개념적인 설명이라든지 혹은 경험적인 설명이라든지 혹은 그래야만 한다는 어떤 당위로서의 설명들에 지쳐 있다가 아주 단순한 사물들의 질서와 그 규칙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오히려 그 뿌옇던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이 책을 쓰시면서 하셨던 생각이 계실 것 같고 또 이 책을 이제 맞이하게 될 독자들에게 또 책에 대한 어떤 간략한 소개로서도 남겨줄 만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아마 책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쓴 내용이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마지막에 제가 어떤 이야기로 맺고 있냐면은 그 지금 저희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치 물리학 가지고 세상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도 있고 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이 복잡한 문제들도 물리로 보면 되게 명징하게 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제 교훈을 얻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끝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태양이 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다른 분야고 다른 관점이지만 다 조화롭게 알아야지만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 수 있다. 마지막은 오히려 인문학 이야기를 인간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게 되죠. 네. 작가님께서는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결론을 또 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익숙한 사고가 막혔을 때 또는 어떤 것이 정답인지 찾아내기 쉽지 않을 때 그래도 물리라고 하는 또 한번 슬쩍 물어볼 수 있는 어떤 학문과의 그 학문을 얻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사실은 선생님을 한 분 더 모시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또 즐거움이 또 이 책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 해보게 됩니다. 자, 떨림과 울림 오늘 김상옥 작가님과 함께 물리학과 그 물리학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